가스펠 가수인 토니 데이비스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러스에서 일을 마치고 아내를 데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비스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늘상 하던 일이었고 그날은 2003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던 그에게 누군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폭력 조직 가입 절차 중 하나인 묻지마 총기 난사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총알은 데이비스의 왼쪽 다리를 관통했고 두 번째 총알이 또다시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들도 달아나자 악몽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또 다른 자가 다른 방향에서 데이비스를 향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는 다시 데이비스의 몸에 총을 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스는 총 5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데이비스를 죽이려고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그 자에게 우리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에게 총을 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부르짖자 총을 겨누고 있던 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데이비스는 주저없이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자는 결국 데이비스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달아나 버렸고 데이비스는 본능적으로 근처에 있는 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때서야 자신의 온몸이 피투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닥에 쓰러졌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데이비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데이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데이비스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데이비스가 생전 보지 못한 고운 색감의 크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었고 총을 맞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평온과 기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데이비스는 자신이 7시간의 수술을 받은 끝에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고 이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총알이 박혀 절단 위기에 놓인 자신의 다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생 한쪽 다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빠지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도록 나의 다리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잠시 후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한다면 너가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뛸 수 있도록 너의 다리를 내가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후 데이비스는 그들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공격한 폭력 조직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총알을 관통했던 다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일더니 다리가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데이비스에게 나타난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가스펠 가수였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노래는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어느샌가 목을 감싸고 있었던 튜브를 제거하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학적인 진단을 뛰어넘고 그는 예수님이라고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후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음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데이비스에게 여러 번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죽었던 몸을 되살아나게 해주셨고 둘째로 걸을 수 없는 다리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셋째로 다시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를 치유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였습니다. 데이비스가 혼수 상태였을 때 잠깐 경험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분명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